오늘은 전라북도 전통 음식인 비타민 D가 풍부한 호박 오가리 나물 만들기를 합니다. 먼저 애호박을 말린 거를 물에 담가 둡니다. 두 번째는 일반 쌀을 씻어서 또 물에 불려줍니다. 쌀과 들깨를 함께 믹서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불려둡니다. 근데 물에 불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쌀은. 그래서 쌀은 좀 하루 전에나 좀 미리 담가서 씻어서 뭐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그러면은 쌀을 씻는데, 쌀이 불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쌀을 불려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들깨를 씻습니다. 들깨는 이렇게 물에 씻을 때는 들깨가 둥둥 뜨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잡티도 있고 뭐 그런데 잡티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들깨를 깨끗하게 씻어서 채로 걸러줍니다. 들깨나 참깨는 씻기가 좀 복잡해요. 이제 잘못하면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채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부분만 건져내고 밑에 흙이나 돌이나 이런 건 가라앉거든요. 그렇게 들깨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씻으면 안 되고 여러 번 그 안에 이제 흙이나 모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아까운 들깨가 손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들깨를 씻어주면 됩니다. 나중에는 좀 이렇게 채 받치기 좀 힘드니까 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참깨도 씻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통깨를 사 먹으면 좀 비싼데 국산 깨를 미리 준비해 뒀다가 이렇게 씻어서 집에서 볶아서 집에서 이제 후라이팬에 볶아서 사용하면 좀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불린 쌀에 같이 이제 씻은 들깨를 함께 넣어둡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바로바로 해서 좀 불리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 밑에는 쌀이 좀 불어있고 그다음에 깨와 함께 조망으로 이렇게 갈아주는데 뭐 믹서로 가면 또 미세하게 되시면 되니까 믹서가 또 방망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때와 쌀을 함께 이렇게 갈아주었습니다. 통에 넣어서 하면 좋은데 좀 양이 좀 있어서 구수도 잘되고 쌀이나 이런 것도 잘되고 여러모로 이 도깨비 방향이다 이런 게 유익합니다. 이거 양이 좀 많아서 많이 남아서 저는 들깨 조금 해 먹으려 합니다. 들깨죽도 할 때 마찬가지로 들깨도 할 때도 붉은 쌀에다가 이렇게 들깨를 함께 이렇게 갈아서 물을 충분한 물을 넣어서 저어주면서 나중에 소금간만 하면 들깨도 완성이거든요. 남아주면 저 들깨죽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쌀이 잘 갈아야 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갈릴 수 있도록 쌀을 더 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호박이 잘 이렇게 돌려졌기 때문에 호박을 잘 씻어서 건져내면 되는데 호박이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말린 호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쫄깃쫄깃하니 되게 맛있어요. 이건 전라북도에서만 하는 음식인데
주로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그냥 기름으로 볶아서 하는 정도인데 여기다가 들깨가루 넣는 거는 전라북도 음식이에요. 저는 정업인데 저희 엄마가 집에서 보름 정월 대보름이면 이거를 꼭 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봐둔 게 있어서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겁니다. 네. 호박, 오가리나물은 저도 처음 해보는데 레시피를 좀 봤어요. 예, 부안의 전통 음식. 이렇게 호박, 마른 호박을 잘 씻어서 들기름에 이렇게 달달 볶아줍니다.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물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볶아주었고요. 들기름을 둘러서 볶는데 뭐 들기름이 없으면 이제 다른 기름을 넣어도 되지만 전통적인 방식에는 들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기름 넣어서 이렇게 볶다가 소금, 마늘 이렇게 같이 넣어서 달달달달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볶으면 되고요. 어느 정도 까졌다 생각되면 만들어둔 들깨가루와 쌀을 다른 거를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좀 졸여주면 쫄깃한 식감과 함께 들깨와 쌀이 이렇게 호박을 부드럽게 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조금 넣어서 볶다가 조금 어느 정도 국물이 좀 사라지면 다시 넣어서 약간 조리듯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약간 죽처럼 먹기 원하시는 분은 이 상태에서 많이 넣어서 이렇게 죽처럼 시원하게 냉장고 넣어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엄마 하는 방식은 국물을 되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시원하게 냉장고 넣어서 이렇게 떠먹으면 물김치 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느낌도 되게 괜찮거든요. 오늘은 이제 볶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물기를 다 이렇게 없앴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박, 오가리, 나물. 나물이지만 약간 볶음에 가까운 나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통째로 마무리를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파나 빨간 고추 이걸 썰어서 마무리로 이렇게 예쁘게 담아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는 한데 또 비타민 D가 또 풍부한 음식이고 호박이 또 우리 몸에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들깨 갈은 물과 들깨와 쌀을 갈은 물로 이렇게 맛있게 해 드시면 어르신들 밥 반찬으로 좋습니다. 약간 쫄깃한 식감과 함께 맛이 괜찮아서 저도 이 호박, 오가리 나물과 함께 밥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마무리는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도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